뉴스의 실시 아이콘 시그네요. 걸그룹 AOA의 초와 양의 시구입니다. 대표곡이죠. 뭐지? 잘 모르겠어요 저는. 네. 어쨌든 AOA라는 이름은 제가 들어봤어요. 그렇죠. 저도 들어봤습니다. 초와 양의 시구입니다. 예. 아, 저희가 진짜 야구공부를 해야 되지만 걸그룹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할 듯합니다. 아, 최근에 되게 치고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. 저희들도 진짜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네. 중요하고 승패도 중요하잖아요. 아, 그럼요. 그래서 아, 저 사람이 치고라면 우리 이긴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. 어, 그럼요. 예, 예. 괜히 올라와서 기분 좋게 던졌는데 게임을 막치면 또 던진 본인도 되게 그렇죠. 쑥스러워요. 예. 네. 자, 또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. 어우, 라인이 예술이에요. 예. 어우, 몸에 맞는 볼이다. 정성훈 선수. 대부분 최근에는 그 시구를 하시고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경기 끝까지 다 지켜보시더라고요. 아, 네. 예. 어쨌든 초아양의 애교 있는 시구를 또 저희가 함께. 팬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실 텐데요.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AOA의 세정수가 되어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AOA 회장입니다. 네, 오늘 이기셔서 우승까지 하길 저 AOA가 응원하겠습니다. 부산대학교 서련양이 시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서련양이 2013년에 맥센 승리견 시구를 또 했다고 해요. 아, 그래요? 예,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구를 했다고 하는데 SK 계열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서련 씨의 시구가 이어지겠습니다. 선수가 시구 좀 연습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박정권 선수. 예. 되게 그 투수가 가르쳐 주잖아요, 원래는. 그러게요. 네. 보통 그 시구 연습을 시키는데 투수들이 보통 하거든요. 시구 전문가는 최은호 위원인데. 예. SK 와이반스의 승리 기원 시구. 기대만큼이나 또 멋진 시구가 예상이 되는데요. 이종렬 위원은 그 AOA 다 아시죠? 어, 굉장히 좋아하죠. 예. 뭐 서련 씨. 본격적인 시구에 돌입하겠습니다. 거의 인터벌 없이 바로 떴어요. 원바운드 스타일 던졌는데. 서련양의 SK 와이번스가 결정적인 시점에 또 서련양이 나왔기 때문에 큰 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상대 팀이긴 합니다만 삼성라이온즈 선수도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. 아, 짧은 시간 또 준비를 했을 텐데 박정건 선수가 잘 가르쳐줬나 봅니다. 체인지업을 가르쳐줬는데요. 예. 원바운드 스트라이크로 슬로우 화면으로 보니까 더 좀 아름답고 역동적으로 보입니다.